이션 사용할게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조르지 아르마니의 레스팅 시크 UV 파운데이션 2호 색상인데 사실 저한테 살짝 노란 감이 있어요. 오늘 피부는 아주 매트하고 약간 뽀송뽀송하게 입술에 확 시선이 갈 수 있도록 먼저 손등에 덜어주고 브러쉬를 사용할 거고요. 얇게 펴발라줍니다. 요게 또 커버력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라서 아마 컨실러는 많은 영역에 사용하진 않을 것 같고요. 정말 큰 잡티 가리는 정도로만 쓸 거예요. 광대를 중심으로 사선으로 우선 내려와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안쪽으로 살살 손에 힘을 빼고 들어가 주세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 싶으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좀 쓸어주세요. 레드립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가장자리 여기도 꼼꼼하게 다 발라주세요. 붓에 남아있는 잔여량으로 코를 흩어주세요. 코는 두껍게 바르면 저는 굉장히 빨리 무너지기 때문에 오히려 적은 양의 파운데이션을 얹고 파우더로 완벽하게 잡아주는 게 지속력이 훨씬 더 오래가더라고요. 마무리는 내 볼이랑 일자로 이렇게 세워준 다음에 너무 세게 말고 가볍게 톡톡 두드리면서 경계선을 없애주세요. 확실히 이 두드리는 작업을 좀 오래 할수록 오래 화장이 유지되더라고요. 작은 좁쌀 여드름 말고 이렇게 관자놀이에 큰 여드름들이 화농성 여드름들이 붉게 올라오더라고요. 저번에 썼던 헤라의 블랙 컨실러 닷 커버 오늘은 브러쉬를 사용할 거라서 그냥 손에다가 조금 넓게 덜어내고 옮겨서 사용해줄게요. 눈에 띄는 붉은 잡티들만 가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끔하게 가려주죠? 제일 진한 밑에 줄을 가리기만 해도 조금 쾌해 보이는 느낌이 사라져서 컨실러를 정말 소량만 사용하고 싶을 때는 딱 여기 밑에 줄을 가려주면 확실히 좀 더 깨끗한 느낌이 들어요. 조금 있다가 위는 애교살 작업을 다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요 스텝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파우더 처리인데요. 저는 이니스프리의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쓸게요. 저는 이게 입자도 너무 곱고 뭐 향도 좋고 이렇게 너무 많이 풀풀 날리지 않아서 좋은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흰색 파우더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양 조절을 잘못해서 많이 해버리면은 약간 허해 보이는? 거기가 피부가 떠보이는 현상이 가끔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어두운 곳에서 그냥 대충 감으로 해야지 하고 막 해버렸다가는 밖에 나가서 여기가 이렇게 밀가루 묻힌 것 같이 허해질 수도 있으니까 꼭 바르기 전에 브러쉬 털어주시고요. 살살 눈밑부터 코, 눈썹 그리고 아까 컨실러 올렸던 여기 관자놀이는 조금 코팅을 해주듯이 도톰하게 깔아주세요. 오늘은 톡톡 두드리는 느낌보다는 정말 살짝씩 쓸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무광 느낌의 피부를 완성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파우더 처리를 한 번 더 할 거예요. 우선 지금 얼굴에 음영이 없어서 너무 약간 밍밍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글립스의 진저 슬림 핏. 이게 정말 21호 피부에 정말 자연스럽게 하기 딱 좋은 컬러라서 데일리 쉐이딩 좀 바꾸고 싶었던 분들은 이거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는 하지 않게 깨끗한 느낌으로 갈 거라 여기 턱하고 목 내려가는 이 부위만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노즈 쉐이딩도 살짝만 들어가주세요. 오늘의 모든 키포인트는 립 빼고는 모든 게 강조되지 않는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여기가 공간이 많이 비게 될 거라서 코라도 옆에를 조금 땅땅하게 잡아주는 게 얼굴의 중앙부가 조금 덜 비어 보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남아있는 여기 잔여량으로 아이홀 약간 넓게 눈썹 뼈 앞에까지 살짝만 잡아줄게요.
과하진 않되 아주 살짝의 음영이 들어갈 수 있게. 언더도 한번 지나가고요. 삐아의 아몬드 블러썸 조금 더 짙은 색이고요. 확실히 방금 바른 니글립스보다 조금 더 짙은 게 보이죠. 먼저 애교살 잡아주고요. 콧대를 한 번 더 잡고 민주 이렇게 잡아놓고요. 아까 발랐던 이 파우더로 입술을 한 번만 더 매트하게 해줄게요. 지금 살짝 광이 도는 거 보이죠? 제가 시작할 때 립밤을 발라놔서 이렇게 발라주고 레드립을 바를 땐 입술 라인이 깨끗한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장자리를 한 번만 지나가줄게요. 그리고 오늘 쓸 레드립은 바로 이거. 패키지가 너무나 예뻐버린 디어달리아의 이번 새로운 신상 마고라는 컬러인데요. 제가 이 컬러는 아직 입술에 올려보지 않았고요. 여기 손목에만 발색을 해봤더니 웬일, 너무 그냥 정말 정석 레드 딱 그런 느낌이라서 완전 퓨어한 레드? 오늘의 포인트는 립이기 때문에 먼저 립을 발라주고 나서 나머지를 밸런스를 맞춰볼게요. 먼저 본통으로 입술 전체를 발라줄게요. 입술 컬러를 한번 물들여두고 이거는 피카소 브러쉬인데요. 이게 립 전용 브러쉬라 그런지 몰라도 립 바를 때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전 항상 아랫입술의 끝쪽부터 시작해서 레드립을 채워요. 입술선은 X자로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가장자리. 확실히 레드립은 가장자리를 바르면 완성도가 확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확실히 이쪽이 깊이가 딱 생겼죠. 그리고 립스틱 본통으로 안쪽에 색깔을 한 번 더 진하게 발라주세요. 끝이 살짝 스머지된 느낌이 예쁠 것 같아서 면봉으로 살짝씩 번지듯 표현해줄게요. 확실히 입술에 시선이 딱 집중되죠? 그리고 블러셔도 먼저 해드릴게요. 얘는 로락의 틴즈라는 컬러고요. 연한 살구빛이 도는 컬러라서 레드립을 발랐을 때 볼에 강조를 많이 하고 싶지 않을 때 발라주면 아주 좋은 컬러입니다. 영역은 눈 밑으로 시작해서 가까이 티가 진짜 많이 안 나는데 확실히 조금 더 핑크기가 돌죠? 아주 내가 딱 원했던 느낌이었어요. 살짝 발그레해진 듯한 느낌?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리고 아까 썼던 이 이글립스 이 쉐이딩 컬러로 눈매를 조금만 더 만져줄게요. 섀도우는 이걸로 하고 그냥 끝내버릴 거라 조금만 더 자연스럽게 경계를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살짝 가져갑니다. 눈에 음영은 이제 조금 생겼는데 그 깔끔한 그 하이라이트, 깨끗한 느낌은 이걸로 더해줄게요. 맥이 아주 하얀 섀도우인데요. 사실 살짝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딱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컬러 사용해볼게요. 먼저 눈 앞머리를 살짝 이렇게 트여주고요. 오, 생각보다 발색이 너무 잘 되네. 발색 안 될 줄 알고 엄청 많이 묻혔더니 살짝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여기 안쪽 점막을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깔끔한 느낌을 더해주기 위해서 그럼 눈가가 확실히 아까 좀 더 환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제가 오늘처럼 뭔가 이렇게 딱 떨어지는 깔끔한 메이크업을 할 때 자주 쓰는 컬러죠. 바비 브라운의 캐비어 잉크라는 아주 짙은 고동색이에요. 그렇다고 블랙까지는 아니고 일부러 좀 더 깔끔한 느낌을 위해 점막은 채우지 않고요.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오늘 이런 그레이 색상의 렌즈를 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뜻한 브라운 느낌보다는 좀 이런 컬러의 브라운 색감을 쓰는 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인은 그냥 눈매 따라서 깔끔하게 일자로 뺄게요. 달콤하죠? 딱 이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휴지로 한번 이 브러쉬를 닦아낸 다음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 잔량으로 밑에 점막만 한번 지나갈게요. 요거 아주 지속력 끝장나는 페리페라의 잉크 블랙 카라 롱 세팅이고요. 얘네들이 약간 뭉쳐서 발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솔을 가장자리에 닦고 속눈썹 안쪽이 아닌 속눈썹 바깥쪽 끝쪽으로만 발라서 좀 더 깔끔한 느낌으로 마스카라 해주세요. 저는 원래 이렇게 좀 뭉쳐지는 마스카라도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모든 게 조금 깔끔하고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으로 가는 게 예쁠 것 같아서 볼륨 대신에 이렇게 길이를 좀 연장시키는 아이를 선택했어요. 오늘만큼은 언더에 힘을 빼서 정말 살짝 정말 또렷한 느낌만 살짝 주고 말 거예요.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했어요. 그리고 대망의 눈썹. TPSY 브로우 제품 사용할게요. 오늘은 너무 밝지 않은 제 머리색보다 조금 더 어두운 브로우 컬러를 사용을 할 거고요. 브로우도 마찬가지로 조금 결이 살아있게 한올한올 터치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특히 눈썹 앞 가장자리는 정말 한올한올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세워서 이렇게 한 올씩 그려주세요. 그리고 약간은 얄쌍한 느낌으로 그리고 절대 두꺼워지지 않게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으로 한 번만 쓸어주고요. 그리고 원래는 항상 제 헤어 컬러랑 맞추기 위해서 브로우 마스카라를 칠했는데 오늘은 그 스텝도 하지 않을 거예요. 아까 발랐던 이 블러셔를 손가락에 살짝 걸어서 애교살에만 살짝 컬러를 추가할게요. 옛날에 제가 많이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동떨어져 보이나? 라는 느낌이 들 때 블러셔 컬러를 여기 애교살 쪽에 살짝 정말 살짝만 발라도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화가 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고 뽀송한 레드립 메이크업은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